끝났어. 자, 정하고 가위바위보하자. 형님 빼고. 어? 가자, 맞춰, 가위바위보. 아, 지금 나 뭐 한 거지, 지금? 아, 안 되면 못 먹는다. 가위바위보. 어? 어? 아, 또 내고만, 또 내, 나, 나야. 아, 나 이런 거 꼭 내가 먹더라.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어? 아니면 못 먹어도 끝이야, 형도. 아니에요, 뭐 센터장이야. 이거 맞다. 양조. 결국 먹을 사람 내밖에 없어. 아니, 해요. 아니, 해요. 났어, 났어. 윗니빨 났어, 윗니빨 났어. 아니에요, 못 먹는다. 가위바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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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여자 아이돌이 다 있어. 야, 얘 뭐야 도대체. 야, 너 고민이다. 야, 나 너무 손 안 들어갔는데. 같은데요? 자, 네, 들어가시죠, 뭐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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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, 맛있는 집밥 주세요. 네, 아이고, 뭘 드리나. 야. 네, 요거는 아까 드셨던 숙주 샐러리 생전이고요. 네, 이거는 상태 편육 과일 겨자채입니다. 그러니까 과일에서 편육에다 싸서 드시고. 네. 편육이 차니까 편육부터 먼저 먹는 게 좋습니까? 그렇죠. 네. 자, 잘하시네요. 편육에다 싸서 한번 먼저 드시고요. 네. 그다음에 전을 드시죠. 네. 그러면 네. 현지야, 네. 한 사람 씨가 제일 먹는 게 예쁘니까 얘가 먹는 게 제일 예쁘냐고? 이런 여자 아이돌이 다 있어. 그렇지, 너 공룡이다. 선생님이 어떤 손맛이 어떤지 네. 일단 편육 한번 맛을 보고 네, 우리한테 설명을 좀 해주보세요. 네. 나와요. 이렇게 하고 얹히고 아우. 네, 그렇게 해서 싸서 드세요. 야. 와, 진짜 새콤하고 고소해요. 그러니까 뭔가 편육이 쫄깃쫄깃하니까 안에까지 식감이 막 이제 아삭아삭하니까 되게 뭔가 신기한 맛인 거 같아요. 고기 뭐야 이게 길쭉길쭉한 게 뭐예요? 이거 대추인 거 같은데? 네, 담 대추, 사과 배. 그리고 계란 노란지단 그리고 잣 이렇게 들었어요. 아, 아까 이거 먹었잖아. 아까 네. 이게 그 효소의 효과가 확 들어요. 네, 네, 그죠. 소스 베이스는 겨자죠. 네, 효소에다 겨자하고요. 연유하고 마요네즈. 아, 연유도 있어요? 연유 들어갔어요. 아, 달겠네. 네. 맛도 맛인데 네. 진짜 건강식인 거예요, 그죠? 네, 단백질을 가장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삶는 방법이거든요. 근데 편육으로 드시면 콜레스테롤 많이 제거하고 드실 수 있죠. 대단하겠다. 연유 들어갔어요. 생각났다. 김탁구죠? 나 생각났다. 여태 생각했어요. 네, 여태 생각했어요. 아이고, 이제 될까봐. 의미하는 모습. 다른 사람 얘기하면 하나 싶어가지고. 네, 아이고, 여태 생각했어요. 선생님, 그래도 속이 좀 시원하죠? 네, 가시가 하나 나온 것 같아요.
맛이 어떠세요? 그러니까 그 고기